잘생겼다고요? 유튜버예요. 유튜브 채널 알려줘. 의행이라고 치면 나와요. 근데 뭐 잘 안 흘려가지고. 앞뒤. 앞뒤 너무 많아. 앞뒤 좋아, 뒤가 좋아. 미드 브이스 골반. 소낙 스튜디오. 조금만 좀 기다려줘. 노래 좀 꺼줘. 저작권. 제가 녹음실 보여드릴게요. 녹음실. 여기서 촬영하고. 여기 안에서 녹음해요. 여기서 녹음. 아리아 빼고 다 여기서 녹음했어요. 소낙에서. 홍연, 넬라판타지아, 뭐 상사와 다 여기서. 오빠 내 옆에 앉아. 여기 앉으라고? 응. 여기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. 잘생겼다고요? 유튜버예요. 유튜브 채널 알려줘. 노엔이라고 치면 나와요. 근데 뭐 잘 안 흘려가지고. 노엔이라고 노래 커버 영상 올리는 오빠입니다. 제 녹음도 다 여기서 했고 소낙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어요. 아니 내 친구도 소낙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던데? 아 진짜? 응. 몇 번 오신 분인가요? 응, 이 사람. 어, 친구야? 응. 역시 대구 스튜디오는 소낙이긴 해. 요새 좀 젊은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.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. 꼬막도 안 키고 방송하는 거야? 원래는 키는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가 꼬불라고. 또 가격 진짜 피곤해 보인다. 좀 그래 보인. 애가 힘이 없어 보여. 맞지? 아 이번에 사고 나고 너무 멘탈을 못 잡겠어. 오빠 엄청 크게 났어. 앞에 완전 박살. 박살 나오는데. 엄마 먹자. 맘마 먹자. 아, 왜 그래. 우리 안에. 아 여기 많이 먹었다. 이렇게라도 응원으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대충 먼저. 일성. 먹지 마. 아이 싫어 이게 뭐야 이게. 야, 맛없었다. 먹으면 개 맛있겠다. 엄청 맛있어. 우와. 일사서 주세요. 왜 그러세요 또? 지금 옷 하고 나서 아픈 사람인데. 봐주려고 빌드업한 거지. 내가 눈치 좀. 근데 왜 일사? 원래 식사 시간이잖아. 아. 근데 학고방이라서. 너가 학고면 뭐 미팅 있는 사람들. 팀장님, 뭐 팀. 남자 축가 쉬운 곡 추천 좀 해주세요, 형님. 쉬운 곡? 쉬운 게 있나? 뭔가 약간 축가 노래는 다 어려워. 지금 그 물론 진짜 많이 하던데 요즘에 다녀보니까. 아. 물론 진짜 노래 좋은 것 같아. 나 이번에 신오빠 결혼하는데 축가하기로 했거든. 이거 하면 되겠네. 이거 말고 딴 거 갈 거야. 그 뭐였죠? 사랑의 서양인가? 추천하거든요. 꿀팁이 있어. 축가 꿀팁? 아. 말 잘하면 돼. 약간 축가는 어차피 그 신랑 신부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안 들리거든. 그 하객들 반응 보고 일단 돈 받고 가는 입장이라면 하객들 반응이 중요해. 항상 이제 노래 중간에 멘트를 해. 자주 나올 때 부분을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객분들이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박수 엄청 치거든. 간주 때 뻘쭘하잖아. 운 좋으면 박수 나오겠지만 뻘쭘한데 박수 안 넣으면은 별로구나 생각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 간주가 중요해. 약간 지인 축가 갈 때도 호응 유도하는 게 좋죠. 특히 발라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. 여기 깜빡이 있어. 근데 제가 진짜 좀 깐깐할 때 진짜 깐깐한 사람인데 그걸 다 맞춰주는 사람이 이 오빠야. 인정? 처음엔 좀 깐깐했어. 진짜 많이 깐깐했어요. 저. 근데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귀가 너무 빨려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. 진짜 힘들어. 막 다 쳐나보지 않나? 응. 와, 나 그러면 와. 오빠 MBTI 뭐지? 나 원래 INFP인데 6월부터 INTP. 형 자신의 외모 점수는? 유튜브에 저런 거 많아. 나 요즘 저거 인터뷰하잖아. 10점 만들 몇 점? 6? 이유는? 평균에서 1 정도를. 미드 브이스 골반. 뭐가 좋냐고? 응. 둘 중에 고르잖아. 근데 원래 옛날에는 D였는데 요즘 미드톤을 바꿨어? 아, 반반? 너무 막 거대하고 그런 건 좀. 거대해야? 너 본 적 있어? 어? 얼러래요? 근데 나 지금 온 지 몇 분 됐지? 한 30분 됐잖아. 표정 제일 좋은데요? 지금이? 아, 저런 질문 좋다. 저런 거 좋아해? 앞뒤. 앞뒤가 뭐야? 앞뒤 좋아, 뒤가 좋아. 앞뒤가 뭐지? 아, 모른 척 하지 마. 지랄하지 마. 그럼 그 사람 얼굴에다가 유튜브 올라가도 괜찮겠어, 이거? 아, 근데 다 맞는 거 아니야? 얼굴에 따라서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한 거 아, 진짜? 응. 그냥 앞이 좋냐 뒤가 좋냐 이거지. 얼굴에 따라서. 나 그 비위가 약해서 좋아. 비위요? 아니 여자친구. 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때도 생각하시네 음흉한형. 아 그런 거였어? 아 그럼 만약에 한다면.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얼굴에 따라. 응 사랑하면 무조건. 아 사랑하면 얼굴이 못생겨 보일 수 없지 않나요? 근데 사랑해도 못생겨 보일 때 있지 않나? 언제? 언제 못생겨요?
이게 뭐야? 혹시 자만추? 자만추가 그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라 자고 만남. 아 그래? 아, 아 그거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. 다 대답 안 해도 돼. 아 그래? 여러분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저는 녹음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끝나고 감자 한번 남길게요. 뭐 끝나고 보자.